한국시티은행이 특별퇴직금 등 파격 조건을 내걸자 희망퇴직 신청자가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이날 자정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 대상 3,400여 명 가운데 2,5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앞서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에 나선 한국시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. 사측은 퇴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 원 지급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시티은행은 퇴직 대상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과 내년 2월, 내년 4월 순차적으로 퇴사시킬 방침입니다.